네, 투자가 어려우신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미 찾아 3만리, 놀림목은 내 친구 시즌3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어제 하루 먼저 매를 먼저 맞았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여파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2차 전지나 제약바이 업종들을 지켜주면서 어제보다는 영향력이 적었습니다. 시장 혼조세로 거래 끝을 냈고요. 시총 상위주 안에서도 빨간불과 파란불이 뒤섞여 있었던 오늘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조정을 기회로 삼는 눌림목 매매법 오늘도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을 주는 종목은 언제나 눌림목에서 온다. 매수 타점은 쉽게 수익은 극대화 전략으로 가는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오늘도 최강 콤비 두 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주식 천하장사쌤과 주디슨 멘토님과 여러분은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3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또 인사드립니다. 저는 주디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입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자, 우리 천하장사님. 네. 오늘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네. 일단 먼저 좀 짚어보고 네. 그리고 저희가 전일 눌림목 핵심 종목들 20개 공부 20선. 종목들 네. 20선을 준비했는데 네. 시장 분석하느라고 어제 세 종목밖에 못 갔어요. 그쵸, 예. 그래서 오늘 나머지 종목들 좀 보면서 네.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친해질 수 있게끔 네. 저희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천하장사님 어제 얘기했던 하방 결국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지만 네. 그래도 조금 한 2,575포인트 정도였나요? 네. 우리가 예상했던 구간이죠. 네, 구간까지는 좀 내려왔다 갈 수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 열어놓자라고 했는데 그쵸. 일단 아래꼬리 달고 딱 찍고 올라왔어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해소됐다라고 느끼는 그쵸. 어떤 심리는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죠. 네. 네. 그리고 시장 상황 한번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저와 주디슨이 어제 얘기했던 구간은 자, 어제 강하게 코스피 지수가 음봉을 맞았는데 자, 여기서 음봉을 맞았는데 충분히 지수는 이 검은 색깔인 20일 이동평균선과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인 6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구름대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는 충분히 조정의 흐름을 좀 염두에 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다지고 간다라는 그쵸? 뜻으로 네. 얘기 드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어제 그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실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과거에도 사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쨌든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폭락을 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예. 큰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폭락을 했는데 지금 이번 일어난 사태를 아마 과거랑 많이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일어난 사태는 확실히 과거와 좀 많이 달라요. 과거에는 어쨌든 뭐 그 유럽의 재정 위기도 겹쳐 있고요. 금리도 상당히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고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 네.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용 등급이라는 거는 이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에 좀 더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금 조달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신용 10년물 국채 금리가 사실은 4%가 어떻게 보면 약간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4%를 훌쩍 넘어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더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이하로 조금 내려오는 흐름을 보인다면은 시장이 다소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차트 보면서 최종적으로 한번 시장에 대한 부분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저희가 전일 이 자리에다가 선을 그어드렸잖아요. 네.
자, 요렇게. 그렇죠. 예. 예, 차트를 좀 줄여서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여기가 이제 돌파 이후에 이 부분을 돌파한 이후에 한번 지금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고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딱 그 자리까지는 일단 떨어뜨려 놨어요. 그렇죠. 아래꼬리 달고 반등 나오면서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네. 천하장삼 요거는 어쨌든 이 밑으로 네. 신호등 추세선까지 한 요 라인까지는 지금 보는 거는 너무 하방으로 봤고 그렇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구름대가 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이 하락해봤자 한 2000 그렇죠. 2050 2580 정도 그렇죠. 2580 정도 2580까지는 예. 그래도 좀 보자. 예, 열어두자. 예. 오늘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계속 재차 바닥을 뭔가 좀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다시 상방으로 틀 거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자, 코스닥은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닥 차트는 천하장사님 차트로 한번 볼게요. 네. 자, 코스닥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조금 코스피와 다른 횡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지만 이제 코스피는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은 상승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상승했었던 이유는 이제 2차 전지를 비롯한 에코프로. 그렇죠. 에코프로가 네.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이 마지막에 장 막판에 좀 강하게 반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느끼신 부분이 뭐냐면은 어쨌든 시장이 급락할 때는 대부분 종목이나 섹터들이 같이 하락을 하지만 반등할 때 어떤 종목이 반등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를 비롯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8월 시장은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 어느 정도 좀 흐름이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 네. 코스닥 반등의 어떤 주요 포인트는 에코프로였다. 네. 근데 오늘 또 관련해서 네. 바이오 종목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바이오가 좋았다고 하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단 말이죠. 네네네. 이걸 하나의 바이오가 좋다라는 흐름을 봐야 되는지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하루에 8만 명까지 육박할 수 있다라는 그쵸. 이슈 때문에 진단 키트와 코로나 관련주의 어떤 테마로 봐야 되는지 네.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우선은 제가 제약 바이오나 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선 시가총액 상위의 제약 업종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 관련주. 그 다음에 뭐 기타 과거 전통주로 유명한 뭐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시세가 좋기 때문에 우선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괜찮았어요. 그렇죠. 우선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과 오늘 네. 진단키트 관련 종목까지 네. 좀 스피드하게 훑어볼게요. 네. 네. 자, 우선은 차트를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저희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타점을 주지는 않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신호등 추세선은 녹색으로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제 셀트리온 그룹 관련주인데 첫 번째로 셀트리온을 한번 볼게요. 자, 셀트리온은 아직까지 힘이 그렇게 크게 발휘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이제 삼형제라고 하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볼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추세가 보시면은 신홍추세선은 녹색깔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신홍추세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셀트리온보다 좀 괜찮은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구름대를 좀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그쵸? 같아요. 차트가. 그 가장 셀트리온 그룹 중에 센 거는 셀트리온 제약이죠. 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신호등 추세선 위에 주가가 올라가 있고 구름대도 지금 돌파하는 움직임입니다. 아무래도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굉장히 지금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지만 좀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이제 3사가 이제 합병한다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큰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올라간다는 거는 뭐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조금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 향후 좀 방향성이 좀 좋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관련주 네. 이건 확인해 봤어요. 그쵸,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한 답변은 아직 못 들었고. 그쵸, 예. 자, 근데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만 차트적으로 한번 보고 네. 그다음에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제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상승했던 흐름을 보기보다는 차트를 좀 크게 볼게요. 크게. 제 차트를 좀 줄여줄 수 있나요? 화면처럼? 자,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셀트리온이 오랫동안 네. 하락해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 딱 차트를 크게 보게 되면 이 빨간색 라인이 추세 하락이잖아요. 오랫동안 하락해서 왔다가 이제
녹색으로 전환시키면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 신호등 추세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아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추세가 좀 돌아섰다 이렇게 보면서 관심권을 가져야 된다. 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제약과 그 진단키트 관련주도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아,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슈가 있었죠. 코로나 이슈가 있었는데 코로나 환자가 좀 급속도로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진단키트나 뭐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붉은 기둥 검색기에도 이런 종목들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오늘 시장의 가장 이슈는 뭐 제약바이오 그중에서 조금 진단키트나 뭐 코로나 백신 관련주 된 종목들이 좀 이슈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오늘 시세를 처음 분출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면서 관심은 갖되 좀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는 굳이 안 봐도 되나요? 차트 하나 볼까요? 네. 뭐 대표적인 차트 한번 볼게요. 예. 뭐 휴메딕스. 네. 휴마시스. 아, 휴마시스. 자, 우선은 시젠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자, 우선은 오늘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신호등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죠. 여기 보시면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 그다음에 거래량도 동반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신호등 추세선이 색깔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추세가 전환됐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사기보다는 조금 더 추세 전환된 흐름을 보고 그때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흐름을 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 이런 진단키트보다 또 좀 많이 올라갔던 게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약주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상승 흐름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는 어떤 이슈. 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오늘 26%나 상승했고요. 그렇죠.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지만 이거는 단순히 진단키트를 보기보다는 크게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흐름 내에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2차 전지를 대체할 만한 향후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저희가 이제 네. 눌림목 예시 종목들. 네. 그러니까 눌림목을 포착해서 맥점에 들어가서 매도하는 것까지 공부할 종목들을 20개를 준비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딱 3개만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어서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 단 3종목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눌림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친해졌다. 이해가 네. 된다. 좀 네. 친해지는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오늘 나머지 한 10몇 개 종목을 보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천하 선생님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네, 종목 하나 먼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첫 번째 봐야 될 종목은 자, 일진전기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일진전기. 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항상 제가 앞전에 세 개 종목도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줄여 봤을 때 이 종목이 어느 구간에서 출발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요렇게 요 구간.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빨간 색깔이었는데 이게 빨간 색깔이었다가 초록 색깔로 바뀌는 이 시점. 이 시점에 또 어떤 흐름이 나왔나요? 자, 강하게 양봉 흐름이 나오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조금 더 확대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자, 요 구간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거래량이 실리고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추세가 전환됐고 추세 돌파라는 흐름이 나온 겁니다. 자, 색깔이 빨간 색깔일 때 초록 색깔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시젠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이 나왔지만 붉은 기둥 검색기, 자, 시젠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젠 같은 경우는 이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호등 네. 추세선을 돌파하면 그쵸. 거래량이 네. 실리고 상승하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추세선은 아직 빨간색이라는 얘기죠. 아직 빨간 색깔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르다. 근데 일진전기 차트를 보면은 어떤 흐름이냐. 자, 빨간색에서 초록색깔로 바뀌면서 이제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됐으면은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자, 우리의 타점은 검은 색깔인 20일 이동평균선, 파란 색깔인 60일 이동평균선에 3% 이격에 주가가 좁혀졌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눌림목이죠. 그렇죠. 자, 흐름 한번 보면은 자, 그럼 여기 구간에서는 사실은 이격이 안 좁혀졌기 때문에 포착이 안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이격이 좀 벌어졌죠.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뭐라고 했죠? 제가 이탈을 21선까지 기다리자. 그렇죠.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 다음 타점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21선을 지지받고 가는 흐름이 아니라 네. 그 밑에서 61선을 지지받으려고 내려오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파란 색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거놓고 한번 내려오는지 기다려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안 오면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오면 안 하면 됩니다. 자, 살짝 반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살짝 올라갔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매수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자, 바로 이날이에요. 네. 네, 이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 당시에는 여기 걷지만 실질적으로 주가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이 파란 색깔 꼬리 부분에서 포착이 됩니다. 61선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자, 포착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때부터 좀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다. 예,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일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셨다면은 수익 실현 구간은 이 몸통과 꼬리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런 구간. 그 이후로 천하장 선생님 더 상승했는데요. 네. 해도 그거는 우리는 보지 않는다. 그쵸. 기계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쵸.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파동인처럼 보이겠지만 한 20% 이상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충분히 요런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시면은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진전기가 그 뒤에 올라간 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네. 보통 저렇게 전고점 라인에서 맞고 떨어지는 차트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 자리에서 어느 정도 챙겨놓고 네. 그다음에 절반 챙기고 절반은 좀 들고 가는 건 괜찮지만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수익 실현을 못하고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은 전고점에 몸통과 꼬리에서 정리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다음 종목도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어디서 잡으면 되는지 그쵸. 자꾸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누보라는 종목이에요. 야, 누보. 네, 제가 급하게 지금 차트를 최근 차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그 뭐지 검색기에 나올 만한 붉은 기둥 검색기에 나올 만한 종목의 흐름으로 한번 왔습니다. 아, 퀴즈를 내기 위해서. 네, 퀴즈를 내기 위해서 수현 앵커님. 현재 차트가 아니라 네. 과거의 맥점으로 네. 돌아간 거죠. 그래서 화면이 바뀌기 전에 빨리빨리 제가 종목을 쳤어요. 자, 지금 딱 보시면은 자 차트를 먼저 살짝 줄여볼게요. 자, 어쨌든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신호 추세선이 빨간 색깔이죠. 네. 빨간 색깔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사실 크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자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신호 추세선 돌파했네요. 네, 색깔도 변했습니다. 네. 그럼 앵커님, 붉은 기둥 검색기 나온 거고.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됐죠. 그러면은 앵커님은 이 구간에서 이제 좀 어떻게 종목을 한번 사볼까요? 아니면은 조금 지금 조금 기다릴까요? 너무 쉽나요? 지금 이 구간이 네. 초록색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네네. 아직 이 네. 61선 선과 이격이 좀 벌어져 있어서 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그러면은 아직까지 네. 좀 남아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선은 매수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날 보면은 이렇게 점상까지 갔습니다. 아. 네. 점상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더 왜냐면 지금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더 벌어졌으니까 더 사면 안 되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을 보면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한번 좀 사볼만 할까요? 아니면... 아니요, 이 구간도 너무 네. 멀었어요. 61선과 21선과. 제 질문이 너무 좀 쉽나요? 아, 질문이 쉽진 않은데 네네. 천하 장사님은 네. 그 말투의 뉘앙스에서 이미 너무 유도를 쉽나요?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알려주시는. 자, 이 다음에 이 다음 네. 캔들을 보면은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수현 앵커님은 여기서는 사진 않겠지만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음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살 그쵸. 확률이 많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뭐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살 확률이 많은데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네. 약간 이렇게 했는데 네. 제 질문이 조금 약간 네.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옆에 주디 쓴 표정을 보니까 별로 네.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니 저는 근데 천하 강사님이 어떠한 의도로 질문했는지는 네. 알 것 같고 근데 수현 앵커의 답변 중에서 네. 아직은 뭔가 신호주세선을 확실히 돌아서지 않았다, 빨간색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격이 너무 높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나요? 이격이 높다? 그쵸, 이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3% 기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눌림목 타점을 이제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지금 타점에 이격이 벌어져서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 자. 의미도 정확하게 좀 짚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요거는 한번 제가 네. 다르게 한번 또 볼게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네. 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매매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저희는 지금 눌림목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앞전에 이 앞전 라인에 이런 라인들 있잖아요. 전고점 라인. 자, 전고점 라인. 자, 안 보이나요? 이렇게. 이 전고점 라인.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줄여보겠습니다. 네. 자, 이 전고점 라인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걸 이제 돌파한 거잖아요. 야, 돌파했는데 이걸 갭으로 돌파했어요. 갭으로. 네. 갭으로 뛰어갖고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라인은 강력한 지지대가 된다라고 매매를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갭으로 돌파한 자리.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딛고 이제 상승 출발했잖아요. 네. 이러한 매매 기법은 어떻게 보시나요? 천하장사님 관점에서는. 저요? 네. 이 기준에서는 지금 이렇게 매매 기법을 잡았을 경우에는 네. 이평선까지 지지는 받지 않았지만은 네. 요 라인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은 나왔거든요. 예, 예. 만약에 눌림목 매매라했으면은 지금 저희는 여기가 맥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가. 그 밑에죠. 예. 이 자리가 맥점이 아니고 이 밑에가 예, 예. 요 자리가 그 꼬리다는 부분. 요 자리가 맥점이잖아요. 그쵸, 예. 61선까지 지지받는 자리. 네. 요런 매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살짝 일리는 있긴 하지만 너무 그거는 약간 좀 기준과 원칙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의 기준과 원칙은 네. 주가가 어쨌든 21과 61선의 간격이 3% 이내 접근했을 때잖아요. 저희의 기준은? 그렇죠. 근데 막상 그런 뭐 갭을 메꾸는, 갭까지 메꾸는 흐름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기법이 될 수 있지만 뭔가 좀 확실하기보다는 좀 다소 좀 약간 좀 애매모호하다. 예, 약간 좀 애매모호한 좀 관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래서 그냥 우리 눌림목 타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조금 더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 기준선을 저희는 이제 이평선을 보지만 네. 좀 돌파한 다음에 지켜주는 지지 라인들을 많이 확인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애매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릴게요. 네. 요거 한 번만 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갭을 뛰어서 급등이 나왔어요. 분명히 앞전에 전고점은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요 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확대해서 볼게요. 뭐가 애매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갭을 띄웠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요 라인은 이제 지지 라인이 되겠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런 자리 이탈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탈하고 내려옵니다. 이 밑으로. 그럼 이런 자리는 만약에 그 기준이라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저기를 지지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이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이탈하고 나서 이럴 때 올라가 버립니다. 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이 부분에서 손절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종목이. 예. 그리고 내가 팔면 이게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요런 것들은. 그렇죠. 예. 차라리 정확하게 이런 선들을 지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어떤 기법이 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우후죽순 이탈하면서 가는 케이스들은 기준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한번 더 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자, 여러분 광전자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광전자. 자. 자, 이 종목도 제가 앵커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자, 차트를 네. 딱 봤을 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아까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좀 약간 안 좋다는 좀 의견들이 많아서 약간 네. 다소 위축이 되는데 네. 제가 옆에 주지 쓴 표정을 봤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어떤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보다는 네. 네. 이번에 조금 더 확실하게 네. 해볼게요. 문제를 네. 내고 그다음에 그렇죠. 답변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 광전자라는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은 말 그대로 우선은 이 검은 색깔, 그 신호 추세선이 빨간 색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전환된 흐름이 아니고요. 네.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된 구간은 바로 이 색깔이 바뀌는 구간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 조금 더 이 종목을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한 장대 한봉이 나오는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돼서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 그렇죠. 자, 요런 구간들을 확인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앵커님한테 질문을 드리면은 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몇 번의 타점이 나왔고 어떠한 매매 타점 검색기 네. 그러니까 어떠한 매매 타점 검색기 나왔는지 그 두 개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검정 색깔 네. 21선 눌림목 검색기잖아요. 네. 이 구간, 이 좁혀져 있는 여기 구간에서 한번 매수 타점이 나왔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네. 21선을 이탈하긴 했지만 이제 네. 우리가 그 밑에 있는 61선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네. 이 구간 아닐까요? 근데 61선은 끝에 이탈한 그쵸, 거 아니에요?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앵커님이 정확히 네. 약간 말씀하시는 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 네. 우선은 정답은 두 번의 타점이 나왔어요. 바로 여기와 여기거든요. 아. 네. 그리고 60일 타점은 네. 사실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 한번 상황을 보면은 네. 이렇게 흐름이 나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렇죠. 이 종목은 타점이 지금 이 구간 한번 보시면은 자, 요 구간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요 구간. 요 구간도 마찬가지로 21선과 이격이 좁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잠깐만. 요거를 여기로 한번 확대를 해서 볼게요. 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 주가가 21선과 굉장히 이격이 좁혀지면서 한 3일 동안 포착이 네.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눌리는 흐름인데 네. 요 이틀 동안 또 포착이 돼요. 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타점이 나오고 두 번을 공략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답은 두 개의 타점과 21선 눌림목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 종목을 만일에 수익 실현하시기 위해서는 앞전에 몸통과 꼬리 사이 예,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런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시면은 이게 상당히 적은 수익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높은 수익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30% 이상 예,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타점 구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광전자까지 알아봤고요. 네네. 자, 우리 천하장사님이 좀 네. 이해하기 쉽게 퀴즈도 내주시고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수현 앵커 같은 경우는 아직 눌림목과 친구가 됐다기보다는 그냥 네. 아직은 아는 사람 정도거든요. 아. 아는 친구 정도. 네, 아는 친구. 네. 아는 친구? 친구는 아직 아니잖아. 그죠? 아, 그렇죠. 아직 친구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호흡이 좀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질문은 좀 어땠나요? 좀 괜찮아요. 질문이요? 예. 퀴즈 질문? 퀴즈 질문. 어려웠어요. 좀 어려웠어요. 좀 어려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처음 질문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나요? 만족도가 높은. 괜찮았어요. 예. 괜찮았어요. 이번 거는 좀 표정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네. 흐뭇하지? 다행이다. 예. 좀 흐뭇하고요. 예. 오늘 전체적으로 천하장사님이 네. 그래도 뭐 좀 설명도 잘해 주시고 네. 오늘 빠르게 이제 나머지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어떤 좀 스피드적으로 그렇죠. 또 가는 어떤 그런 건 되게 좋습니다. 네. 자, 파이팅해서 또 다음 종목 한번 가볼게요. 어떤 종목이죠? 자, 다음 종목은 자 제가 좀 흐름이 비슷한 종목으로 좀 선별을 했는데 자 라이콤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아까랑 거의 비슷한 유사한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쭉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차트를 우선 줄여서 봤을 때 최근에 이렇게 신호등 추세선이 빨간색일 때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색깔이 바뀌고 나서 자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강한 거래량과 그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러니까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돼서 추세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추세 돌파가 된 구간. 요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매매 타점을 가져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검은 색깔인 20일 이동평균선과 파란 색깔인 60일 이동평균선에 주가가 3% 이내로 좁혀졌을 때 매매 타점으로 잡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구간에서는 살짝 애매할 수 있지만 자, 요 구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검색기에 포착이 돼서 여러분들이 매매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일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잡으셨다면은 이 몸통과 꼬리 사이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네. 자,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장중에 네. 수현 앵커가 이제 네. 차트를 돌려보는데 네. 이게 이제 붉은 기둥 검색기에 다산 네트워크스가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 있어요. 붉은 기둥 검색기에. 네. 그래서 차트를 봤더니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이게 눌리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상황에서. 네. 그래서 계속 기다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마우스를 지금부터 옮길 테니까 네. 어떤 캔들에서 매수인지 네. 스톱 매수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네. 계속 추적을 합니다. 수현 앵커가 다단 네트워크스가 붉은 기둥 검색기 나왔으니까 다음 날 또 점상 이후에 또 급등했다가 꼬리 달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네. 따라갔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멘탈이 이제 흔들립니다. 그렇죠. 위에서 따라잡은 케이스는 그렇죠. 자, 이제 수현 앵커는 아직까지는 매수가 아닌 거죠. 네. 자, 계속 가볼게요. 네,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계속 가주세요. 네, 가주세요. 쭉.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주식 배우신 분들이 주가가 하락할 때 이런 식으로 십자형 캔들이 나오면 하락에서 이제 반전하는 캔들이다. 이런 것도 배우지 않았나요? 저는 놀림목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놀림목에 맞는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기준상.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요 십자형 캔들 보면서 야 이거 이제 왔다 이제 하락이 멈춘 것 같은데 그리고 전체적인 상승폭에 여기서 봤을 때 이 상승폭에 절반까지는 돌려놨는데 야 이제 들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요것까지 덧붙입니다. 거래량이 씨가 말랐군 이런 것까지 합니다. 네, 바짝 말랐다. 그렇죠. 바짝 말랐다. 지금 근데 수현 앵커 여기는 아니란 얘기죠? 네. 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날 또 가볼게요. 네. 다산 네트워크스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왔다. 네. 다음 날은 안 왔다. 계속 가볼게요. 그냥 스톱해 주세요. 네. 주가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 그때 샀어야 됐나? 딱 그쵸? 절반. 아, 그러네요. 절반 네. 딱 조정받고. 네. 자 근데 떨어지고. 스톱. 여긴가요? 계속. 네. 여긴가요? 네 여기. 자 이유가 왜 여기죠? 여기 21선과 만났어요. 자, 21선 가까이. 눌림목에 정확하게 지지 받으면서 이 앞전에서 붉은 기둥 검색기에 나왔으면 우리 수현 앵커가 다산 네트워크스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쵸? 유레카 검색기에 다산 네트워크스가 뜹니다. 뜹니다. 예. 21선 검색기에 야, 21선에 눌렸어 나오는데 하루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와 이틀이 나오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루만 보는 건 확률적으로 떨어져요. 이탈할 수도 있잖아. 21선 안 지켜주고. 그렇죠. 자, 이때는 매수를 합니까? 여기서는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매수했어요. 네. 난 기법대로 매수했어요. 이제 결국은 주식은 팔아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언제 팔지도 가보겠습니다. 언제 팔지도 스톱을 해주세요. 네. 자, 갑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정리합니까? 그 전고점이 꼬리와 몸통의 사이니까. 자, 전고점에 다시. 전고점의 꼬리와 몸통 사이. 전고점의 꼬리와 몸통 사이. 이 구간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여기서라도 팝니까? 네. 그 뒤에 결과는 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이 정도의 수익도 큰 수익이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는 눌림목과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자, 위에 뒤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상한가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 전고점 사이에서 절반 이상은 정리를 해놓고 내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를 들고 가다가 이제 요 라인이 이탈했을 때는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올라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다시 여기서 아직 퀴즈가 더 있어요. 우리 PD님께서 마무리하라고 하는데 타점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난 한 번 수익난 종목이에요. 수현 앵커한테 뭔가 기분 좋은 인상을 안겨줬던 종목. 행복을 준 종목. 네, 행복을 준 종목. 네. 떨어집니다. 이제 잊혀져 가고 있어요. 타이밍이 오는지 볼게요. 네. 자, 지금은 왔나요? 왔어요. 네, 하루잖아요? 네, 하루 지금 한번 이제 이틀, 3일. 여기. 여기는 사나요? 네, 61선 눌림목 검색기 포착된 이 구간. 그렇죠. 다산 네트워크스가 지금 현재 구간입니다. 그렇죠. 이 현재 구간이에요. 잘 사신 거죠. 지금 61선에 다시 안착하면서 거의 7일 연속 61선 검색기에 포착되고 있는 시점. 그렇죠.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때 들어가게 되면 매도 구간은 어딜까요? 이때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전고점 부근인데 여기인가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자, 여기에 꼬리와 몸통과 여기. 지난번에는 맞아요. 지난번에는 여기서 샀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선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지는 거죠. 아, 지난번에 이걸로 나 한 15% 수익 냈으니까 이번에도 15%만 먹고 나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때는 기법상 여기서 사게 되면 이제 전고점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라인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도하는 목표가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산 네트워크스로 좀 공부가 됐나요? 네. 다 맞췄나요? 자, 어떻게 좀 설명 잘 돼? 천하장님 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해가 쏙쏙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했던 질문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제가 조금 학생 더 학생 맞춤형으로 이렇게. 좀 우리 좀 주디슨이 이게 정리도 잘하고 이렇게 질문도 좀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옆에서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서 제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고 있는데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좀 신선한 질문 종목, 준비할게요. 다음 종목 한 번 더 가볼게요. 천하장사님. 다음 종목은 자, 어떤 종목 볼까요? 자, 다음 종목 한번 이렇게 보도록 공부하고 할게요. 있는데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벌써요? 자, 다음 종목 다음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바이오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차트가 어쨌든 앞전에 제가 봤던 차트의 흐름은 굉장히 다 유사합니다. 일부러 유사한 차트 흐름을 이렇게 제가 선별해서 왔거든요. 계속 눈에 익히시라고. 그렇죠. 계속 눈에 익히시라고. 자,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차트는 차트를 봤을 때 이 빨간 색깔 신호등 출현선 밑에서는
뭐 절대 여러분들이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쵸.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은 자 이렇게 장대 항목이 나왔을 때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거래량이 실리고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됐는데 아직까지 신호농수에서는 빨간 색깔입니다. 그렇지만 다음날 살짝 올라가면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색깔이 초록 색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이 올 때까지 우리 눌림목 타점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여기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양봉이 나오고 두 번 조정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올라간다. 뭐 올라갔어요. 근데 저희의 기준에서는 올라가더라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내려오면 분명히 기회를 주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 검은 색깔, 20일 이동평균선, 그 2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다음은 파란 색깔인 60일 이동평균선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아까 주디슨이 보여드렸던 차트와 조금 흐름이 비슷해요. 십자형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기다리면은 자, 요런 구간, 요런 구간에서 눌림목 타점을 줍니다. 예. 눌림목 타점을 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틀 동안 이 종목도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날은 당연히 올랐지만 장중에는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포착을 하면은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전에 몸통과 꼬리, 여기는 꼬리가 없기 때문에 몸통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요런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 우리는 요것만 수익 내자고요. 예, 더 욕심부리지 마시고 예,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욕심내지 말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 계좌가 계속 우상향하는 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내 손실을 네. 내 손실을 한 번에 만회하려고 하거나 내 손실이 크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힘들다라는 이유로 빨리 이걸 끝내려고 뭔가 쫓아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 계속 손실이 불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네. 자 지금 뭐 붉은 기둥 검색기, 눌림목 검색기, 검색기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데 네. 도대체 이게 어떤 거야? 네. 근데 지금 거의 1000분이 1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네. 지금 계속 이 검색기를 교재처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의 교재, 검색기 3종 세트와 네. 그리고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변환하는 그 신호등 추세선 설정법 어떻게 받는지 수연앵커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확실한 기준이 있는 눌림목 매매법 오늘도 예시 종목과 함께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이 눌림목 매매에 필요한 필수 무기 4종 세트, 4종 교재 오늘도 멘토님들께서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먼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파, 저단에 나오는 종목들 포착해주는 붉은 기둥 검색기 드리고요. 또 멘토님들 차트에서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추세선 보이셨죠? 그 신호선 추세선 함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수 타점을 짚어주는 눌림목 검색기로 21선 눌림목 검색기 유레카와 61선 눌림목 검색기 ET 검색기까지 총 4가지 검색기와 추세선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톡 어플 켜시고요.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내 친구 눌림목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에 뜰 텐데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7942 숫자 4글자 794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 검색기와 추세선 외에도 오늘 저녁 7시에 두 분의 멘토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눌림목 실전 쪽집게 강의이고요. 방송이 끝나고 1시간 후인 저녁 7시에 시작이 됩니다. 검색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강의와 함께 눌림목과 매수하면 안 되는 물림목의 차이점 짚어드리고요. 두 분 멘토님의 관심주 브리핑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채팅 링크, 참여 링크 올려드리니까요. 동일하게 내 친구 눌림목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멘토님들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은 같이 보시면서 네. 눌림목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매매하시는 어떤 박스권 패턴들의 어떤 폐해라고 할까요? 좀 안 좋은 점들. 그러니까 저희가 네. 박스권 매매, 돌파 매매 저희도 다 해봤지만 그래도 눌림목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봐야 될 종목은 국전약품입니다. 제 차트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수연 앵커랑 같이 질문하면서 해볼게요. 네.
자, 국정약품.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이제 바닥권에서 꿈틀거리면서 천하장사님도 지금은 이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에 이런 식으로 국정약품도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야, 급등이 나오고서 이제 거의 제자리까지 눌리는 흐름입니다. 네. 근데 아직 이게 현재 차트가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볼게요. 계속 흐릅니다. 이렇게. 이런 식 흘러요. 주가가 흘러요. 그러면서 이제 요런 자리가 나옵니다. 제가 공부하려고 했던 자리가 요런 자리예요. 자, 잘 보시죠. 네.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요런 식으로 올라갔던 종목이 계속 바닥권에서 일정 부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런 식으로 네. 하락을 반복하죠. 그럼 이거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바닥권, 박스권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렇죠. 자, 바닥권에서 특정 가격을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부딪힙니다. 특정 가격을.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선을 거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고점 부분에 선을 거볼게요. 그러면 그 개인 투자자분들 실수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계속 부딪혔던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 자, 여기 돌파했잖아요, 여기. 네. 네, 네 그렇죠. 돌파했어요. 네. 자, 이런 자리가 되겠죠? 자, 이런 자리. 박스권에서 계속 부딪혔던 자리를 돌파했어요. 그러면 이때 15%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날 따라 들어가요. 많이 따라가죠. 안, 많이 따라 그쵸, 들어가죠. 많이 왜냐하면 주가가 바닥권에서, 고점도 아니고 바닥권에서 일정 부분 계속 오랜 기간 네. 행보라다가? 여기 물려있던 분들한테 희망 고문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위에서 샀던 분들은 야 이제 올라오네, 이제 올라오네 하면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야 이제 올라오네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여기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 물려 계신 분들은 여기서 비중을 실으세요. 네. 이제 제대로 가는구나 하고 그리고 관심이 없던 분들은 박스권 돌파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갑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날부터 흐름을 볼게요. 네. 자 그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팔지를 못합니다. 네.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국정약품을 눌림목 관점에서 어떤 자리에서 사야 되는지 볼게요. 자, 계속 차트 돌려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아니에요. 네.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사게 되면은 한없이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자리로 와볼게요, 이렇게. 자, 떨어지다가 네. 이제 붉은 기둥 검색기 어디서 나오냐면 아직도 아니잖아요. 빨간색이니까. 그렇죠. 빨간색이니까 아니에요. 그냥 안 보면 됩니다. 빨간색일 때는 안 보는 거예요. 국정약품을. 네. 제약바이오 좋다 해도 차트상 이러면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계속 오다가 빨간색에서 이제 거래량이 살리면서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런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나눠드리는 검색기 붉은 기둥 검색기에 국정약품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네. 이 앞전에서 박스권이네 돌파네 해도 이게 빨간색이면 그냥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럼 붉은 기둥 검색기 나왔으니까 다시 수현 앵커가 했던 것처럼 네. 해볼게요. 네. 언제 사면 되는지. 네. 나왔어요. 일단 나왔으니까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넘겨볼게요. 스톱 해주세요. 네. 자, 볼게요. 그다음부터 떨어집니다. 이렇게. 여기요. 자, 지금 이 구간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왜 여기서 살려고 했죠? 여기 21선 검색기와 네. 좁혀졌어요. 자, 자세히 보면 네.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우리 PD님. 자, 이런 자리는 굉장히 맥점입니다. 왜냐하면 21선과 노란색과 그리고 초록색 60일, 61선이 네. 동시에 눌리는 자리잖아요. 자, 동시에 만약에 검색기를 네. 21선과 61선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 국정약품은 두 가지 검색기에 국정약품, 같이. 국정약품 이렇게 동시에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동시에 나온 게 3일 동안 연속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수익이 나겠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 시점이에요. 네. 현재 시점에 제약바이오가 앞에는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추세가 전환되면서 이런 식으로 맥점을 주고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국정약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까 그런 박스권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이런 그쵸. 맥점에서 비중을 실어서 단가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차트죠. 현재까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네.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 매도 타이밍이 안 온 거예요. 그렇죠. 저 자리에 샀다 그러면 이거의 매도 타이밍은 다시 전고점의 몸통과 네. 꼬리의 그쵸. 사이. 네. 이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조금씩 챙길 실현하자. 거야. 네. 근데 아직까지는 안 왔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눌림목을 먼저 알아서 매수를 했었으면 지금 수익 구간이 있는 네. 거죠. 그쵸. 아직까지는 매도가는 안 온 거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어제 그 차트 20선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네. 신테카 바이오라는 차트와 굉장히 흐름이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어제 이제 신테카 바이오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짓순이 국전약품이라는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는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그렇게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쯤 머리에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신테카 바이오, 바이오와 또 국전약품, 제약. 네. 차트 흐름이 좀 유사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붉은 기능 검색기에도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검색이 나왔고 오늘도 그렇죠. 지금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네. 거의 9개에서 10개 종목 중에서 나왔죠. 절반 이상은 제약바이오가 지금 붉은 기능 검색기에 나왔다. 그 네. 얘기는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안 좋았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신호등 추세선 녹색으로 바뀌면서 급등 이런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눌릴 때를 잘 들어갔다가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 검색기 어떻게 하면 받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요 검색기 동영상은 방송 끝나자마자 저희가 노란톡 내 친구 눌림목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야앵커 통해서 안내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눌림목 매매에 필요한 종목들, 예시 종목들 확인해보면서 공부해보고 있는데요. 눌림목 매매에 필요한 필수 무기이죠. 네 가지 검색기와 추세선 오늘 모두 드린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설정 영상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락 추세하던 종목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돌파되는 것을 포착해주는 붉은 기둥 검색기 드리고요. 또 초록색과 빨간색깔 추세선 보이셨죠? 좀 초록색일 때 관심을 두고 좀 주의 깊게 보자라는 의미를 하는 신호등 추세선과 함께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눌림목 검색기입니다. 21선 눌림목 검색기, 유레카 검색기와 61선 기준의 눌림목 기준인 ET 검색기까지 총 4가지 검색기와 추세선 오늘 설정 영상 따라해보실 수 있게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요.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내 친구 눌림목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7942 입력란이 뜹니다. 숫자 7942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이 검색기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 4가지 모두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멘토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피디님께서 지금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그 여러분들이 동영상은 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영상을 그냥 클릭하시면 뭐 핸드폰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PC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동영상 10분에서 15분 정도 설치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용법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1028명 있는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머지 방들은 아니고 1028명 있는 방이고 비번은 794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지금 받으셔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오늘 우리 지금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오늘 저녁 7시 또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저희가 시청자분들과 온라인 쪽집게 과외를 진행하잖아요. 네. 천하장 선생님 오늘은 어떤 식의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네, 오늘 어쨌든 조금 저희가 차트 20선을 준비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이틀 동안 차트 10선밖에 보지 못했어요. 네, 절반밖에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확실히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네, 확실히 제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많은 차트를 준비했고 좀 했는데 시간이 좀 다소 부족한 것 같아서 잠시 후 7시에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공부 좀 더 자세하게 좀 어떤 타점인지 또 아니면 어떤 구간에서 또 나오는지 좀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좀 방송은 좀 딱딱하니까 좀 재미있는 관점에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리고 그 7시에 그 관심 종목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 관심주. 네. 자, 눌림목 관심주와 제약바이오. 에코프로 얘기도 할 거고요. TV방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재밌게 다양한 정보들 가지고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7시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주디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였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네, 눌림목은 내 친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은 특별 종목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